안녕하십니까. 이름은 송지한이고 대학교에서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4학년이며 특출한 스펙도 특기도 없기에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하여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어 정말 보람차고 기쁩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접해본 최근 기출문제와 비교해보았을 때 필기는 비슷하거나 조금 더 쉬웠고 실기는 생소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중요한 주제 위주로 출제된 것 같아 비교적 수월하게 시험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합격 요인으로는 첫째로 공부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 것입니다. 집중력이 부족한 편이라 남들과 동일한 시간을 공부하면 그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부 시간을 더 늘렸습니다. 둘째로 기상 시간 및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정해놓은 분량은 그날 꼭 달성한 것입니다. 시험 준비 기간이 겨울방학이었으므로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 정해진 루틴을 만들지 않으면 나태해지기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우락 인터넷 강의를 선택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집중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학원 강의를 들으면 수업 내용을 놓치기 쉽상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강의를 선택하여 놓친 부분은 다시 들을 수 있었고 또한 아는 내용이나 독학으로 이해한 내용은 넘어갈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하는 이점도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공부법으로는 전기기사 자격증 시험은 인증시험이기 때문에 일정 점수 이상의 점수만 획득하여도 합격이 가능한 시험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봤을 때 어렵고 이해하기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면 체크해두고 과감히 넘어가고 이때 절약한 시간을 교수님들께서 강조해주시는 빈출 부분에 투자하시는 공부법을 추천해드립니다. 또한 교재는 아주 쉬운 내용부터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복습할 때 다시 보면 쉽게 지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만의 정리 노트를 과목별로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록 노트 정리하는 시간은 소요되겠지만 이렇게 하면 교재로 한번 복습할 시간에 두세 번 정도 더 볼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공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수님들 모두 훌륭하시고 큰 도움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교수님은 전기기기와 시퀀스를 강의해주시는 최완호 교수님이십니다. 강의 중간에 잠도 깨게 해주시고 암기법 등도 쉽게 알려주십니다. 강의 내용마다 중요도를 체크해주셔서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야 하고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또 강의 마지막 부분에는 최종 정리를 해주셔서 노트 정리할 때 정말 편리하고 수월했습니다. 모든 교수님들께 정말 감사하고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특히 강의 중 많은 부분을 담당해주시는 윤성만 교수님, 회로이론, 전력공학 등 전기기사 시험의 기초가 되는 중요 과목들을 잘 강의해주셔서 다른 과목 또한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한호 교수님, 학교에서도 전기기기는 어렵고 이해가 까다로워 질에 겁먹고 있었는데 교수님 덕분에 좋은 점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강의 중에 합격하고 소주 한잔 같이 하면 좋지 않겠냐고 하셨는데 꼭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준비 기간이 길다 보니 나태해지기 쉽고 초심을 잃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하루 이틀 쉬었습니다. 대신 쉬어서 정해진 분량을 채우지 못한 만큼 다른 날의 분량을 더 추가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강의 10개씩 듣기로 정했는데 오늘은 한번 쉬겠다 하면 다음 5일 동안 12개씩 듣는 식으로 보상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무조건 한 번에 붙어서 다시는 이 책을 보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생각을 하루에 한 번씩 했던 것 같습니다. 필기 합격 후 실기 시험까지 기간이 빠듯했습니다. 더구나 저는 학기 중이었기 때문에 조모임도 많고 중간고사도 겹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19년 3월 한 달은 정말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짬나는 시간에는 비록 1시간 미만일지라도 도서관에 가서 실기책을 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 위주로 복습하는 공부를 하였습니다.